그 치수장에 오셔가지고 그 온 한강물을 보고 정수장 착수장에 와서 분당 활성탄이 들어간 거를 보시면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. 과연 이 물이 그 시민들한테 올바르게 만들어져가지고 수돗물이 갈까? 그러면서 그 후에 침전지를 거치면서 여과지를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맑게 돼서 가는구나 그런 공정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어떠한 그 냄새 물질이 와도 아까 보셨듯이 분말 활성탄을 충분히 확보해서 집어넣고 투입하고 그것이 완전히 제거하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그 만냄새 물질인 지오지버시 전체 정수장에서 완벽하게 수질 기준치인 20 이내로 만들어서 보내기 때문에 시민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